다솔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BS 아나운서 김현지입니다. 이공계와 생활대는 주로 다솔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며 실습이 주가되는 공간인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솔관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습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몇몇 실습실에서는 고장난 컴퓨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자동 종료된다는 글이 붙어 있지만 아침 일찍 실습실에 들어가면 밤에 끄지 않은 컴퓨터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이 생깁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도 이용 수칙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이지원입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혼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가 꼭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찾은 많은 공공자료들이 대여기관 학생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훼손된 자료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문제풀이 과정이 쓰여져 있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훼손된 자료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책상의 멀티탭에는 다른 학생들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선 이에 주의 팻말을 붙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시험 기간을 맞아 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김승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와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재가 되었을 땐 금방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내 것처럼 사소한 말일 수도 있겠으나 모두의 것에서는 더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감사합니다.